일단 저 혼자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일단 뭐 포수나 야수들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잘 던진 것보다는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받게 된 것 같습니다. 사실 커쇼랑 뭐 젠슨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 솔직히 보고 따라한 건 아니고 그냥 중심 이동의 방향성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SK전인데 그때 최정환한테 2대1에서 동점 홈런 맞았을 때가 제일 기억났습니다. 마음고생보다는 안일했던 게 크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제 그 안일함을 확실하게 지우고 이제 야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목표는 뭐 다른 인터뷰 했다시피 일단 경기수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올해 목표는 16년도 38경기 그것만 돌파하고 싶습니다.